저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연구하고 있는 고기원이라고 그럽니다. 이곳은 1932년도에 간이상 수도를 만들어서 이 아래쪽에 마을에 수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했던 현장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돈네코 계곡이라고 이제 부르는 곳인데요. 이 계곡은 천연보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, 이 계곡이 이제 뭐 용천수가 솟아나면서 물놀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여름철에 특히 돈네코에서 물맞이를 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쪽에 물소리를 내면서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 보이죠? 굉장히 이제 물이 맑은데 이게 이제 돌틈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입니다. 그리고 이 시설은 1960년대에 이 용천수를 이 아랫마을에서 상수도로 먹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이제 상수도 시설 중에 일부인데 지금은 이 물을 더 이상 상수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관이 절단되고 이제 그 옛날 모습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1930년대에 만들어 놓은 데가 저 아래가 있고, 여기서도 물이 나니까, 여기를 이제 이렇게 물이 가둬지게끔 콘크리트로 이제 물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파이프로 땡겨갔거든요. 네. 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 안에서.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돌핀에서 나오고. 예. 여기가 이제 그런 상수원으로 썼던 곳이죠. 그렇죠. 예, 60년대에 개발이 돼서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도 썼거든요. 한 10여 년 전까지도 썼습니다, 이게. 지금 옛날에 비하면 좀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? 뭐, 큰 차이는 없는데, 뭐, 이제 여기 물인 경우, 여기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량 변화는 크게 뭐 나진 않고, 과거나 현재나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 아래 내려가면 이제 원앙폭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물맞이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원앙폭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 그냥 하나의 소입니다. 물 웅덩이. 예. 뭐이 용천수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물을 이제 채우고 있는 하나의 그물 웅덩이고 뭐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소죠, 소. 예. 자그마한 물이 이제 채워져 있는 호수. 뭐 그러는 개념입니다. 이 안에 돌은 뭐 여기서 공사 떨어졌나? 여기에서 다 낙석된 것들이죠, 이게. 예. 큰 비가 오면 또 쓰러져 내려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곡이 계속 침식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돌들이 이제 하천에 화상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. 계곡에 이렇게 하천의 옆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. 제주도에 뭐그 돈네코 하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귀포 쪽에 가면은 이제 정방수원도 그렇고 그 다음 중문 쪽에 가면 천재연도 그렇고 그런 곳들이 이제 하천의 그 침식에 의해서 지하수가 용출되고 그 물을 이제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거나 또 여름에 레크레이션용으로 뭐 물맞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피서라든지 이런 용으로도 쓰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과거에 하나의 물을 이용했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.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곡과 용천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하나의 어떤 그 가치를 갖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